비켜! 피자나만 자, 피자를. 뭐야? 구독과 좋아요! 제가 안둥이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아유, 이게 뭐야? 벌레야, 뭐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오늘은 이제 가양동에 있는 드론 경기장에 나왔어요. 비행장이죠? 비행장. 드론 비행장에 나왔는데, 자,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거는 여러분께 드론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여기 드론이 보이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이 드론은 DJI 인스파이어 1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기체가 이렇게 있고, 아, 밑에 이렇게 짐벌 달려 있고, 여기 짐벌에 있는 카메라 달려 있고, 카메라 보이시나요? 여기 카메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가 이렇게 자세를 잡는데. 네. 여기 조종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핸드폰을 딱 거치를 해요. 핸드폰을 거치하면은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여기 화면에 이렇게 딱 똑같이 찍힙니다. 그래갖고 내 드론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그게 또 지도상으로 뜨기도 하고 다 하는 거다 했고. 그리고 높이는 현재까지 뭐 얘가 이제 고도 제한이 있는데 원래 150m까지인가 그런데 아무튼 얘는 500m까지 높이 날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리는 한 2km 정도를 멀리 보낼 수가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인스파이어인데, 뭐 요즘 뭐 나오는 매빅 프로나 저번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죠. 걔는 7km인가 8km 간다면서요. 엄청 멀리 가는 거죠. 저 내 뒤에 누가 저렇게 비켜! 저렇게 출연 욕심이 많네요. 진짜 깜짝 놀랐네요. 자, 오늘 요 기체로 오늘 내가 뭘 해볼 것이냐? 요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드론으로 피자 배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요 다른 기체는 안 되고 얘만 가능할 것 같아서 피자 배달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가 너무 고픈데. 아, 피자나 먹을까? 잠깐만. 근데 피자 하면은 재간 선배지? 아. 여보세요? 피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딴 데다 전화를 해야지. 나한테 전화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아, 네,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피자를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주작이. 피자 배달 가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피자를 제가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드론에 줄을 연결해서 배고프다. 아무튼 이걸 빨리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드론으로 피자 배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온 건가요? 야, 이씨. 배달 선배가 드론으로 이거 가양대교 타볼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피자를. 오! 뭐야! 오! 무거운가 봐. 몇 조각 빼. 두 조각만 빼자. 더 먹어. 후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날려볼게요. 이거 뭐야? 아, 처먹고 보내면 어떡해요? 아주 뜨거워. 뜨끈뜨끈해. 바로 보내나봐. 이거 맛있다. 뭐야? 잘 먹어. 나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불러. 내가 밥 먹었어. 이거 다 못 날른. 아니, 다섯 조각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나바다 했습니다. 조그만 걸로 시켰으면 나을 것 같았는데 이 욕심에 큰 걸 주고 싶은 마음에 이 선배 마음 알겠냐? 네. 자 이제 계산. 예. 계산. 태조각값만 낼게요. 아유 아, 아. 배답이 10만 원이야 이거. 맛있다. 맛있어? 응. 제가 안둥이 아, 오늘 아, 드론으로 피자 배달 해봤어요. 아주 멀은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날고 날아갔고 여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와 은근히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밑에 있는 축 계속 흔들리니까는 조종하기도 힘들고 배터리도 완전 과열. 오. 뭐라고 말 좀 해라 그만 먹고. 아 오늘 출연료 아닌가요? 출연료 어디 있어? 다 돈으로 받을 거다 이 괘씸한 거다. 알겠어? 알겠습니다. 제가 안둥이 오늘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자 드론으로 피자 배달 그래도 미션 석세스한 것 같습니다. 잘했죠? 이 정도면 콜라. 아 뭘 또 콜라 사달라고? 아니, 야 아니, 네가 사람이야. 아니, 콜라 없나요? 야 씨 죽게 몰라. 아 콜라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둥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나중에 또 봬요. 제가 안둥이 그리고 여기는 어디? 유노집! 여러분 바이바이. 진짜 피자값 내야 돼 근데 너. 네? 피자값 내야 된다고. 얼마인데요? 피자는 12,000원. 네. 배달료 10만 원. 네?